일진법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은 내가 사주를 푸는데 6가지 무기 사주 실지 푸는데 딱딱 써먹을 수 있는 걸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내가 만든 겁니다. 6가지가 뭐냐면 12신살, 12운성, 일진법, 세운론, 대운론, 그다음에 상대적 통보법 해가지고 실지 여러분이 딱딱 써먹기 쉽게 하려고 강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진법을 할 텐데, 일진법이 뭐냐면 일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뜻이죠. 오늘 그 일진. 일진법은 우리가 보통 낙화론 그래서 낙화론이라 그러는 낙화. 낙화론. 꽃잎이 떨어졌다 이런 낙화론. 또는 이거 뭐 내정객 뭐 보러 왔는지 마치는 비법 이래 갖고 옛날에 사기들 많이 쳤던 거고 많이 당했던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주 원판 갖고 내가 공부한 대로 막 풀어 대니까 손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를 열까 말까 그거 보러 왔는데 성격이 어떻고 뭐 부부 사이는 어떻고 그죠? 그건 나중에 해야 될 건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보러 왔는지 궁금하다, 그죠? 그거 중요하다, 그지? 딱 누구든지 딱 왔는데, 오 이혼하러 왔구나, 뭐 이러고 이제 부채도사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바람이잖아, 그죠? 바람인데 일진법은 내방객이 물어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된다, 아니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무슨 얘기냐면, 일진이란 뭐냐면, 오늘의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이면은 감천한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빈다. 그죠? 어? 그런데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어떡한다? 그 부치기 신인 전 부치고 그냥 떡벌이게 차린다. 그죠? 물한 그릇 떠놓고 빌면 귀신이 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정한수 뜨고 빌면 대단히 효과 있을게 생각하잖아, 그지? 일진법은 뭐냐면 오늘 이 양반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다, 그지? 그리고 오늘,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거지, 오늘, 그죠? 하필이면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두 달. 하필이면 오늘 와서 자기 걸 내놓고 하늘의 기운을 빌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진봉은 한 번으로 일진을 봐야지. 오늘 아니라고 내일 일진 넣어서 또 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말을 맞다 육효나 주역점은 일사일점이죠. 타로 카드도 그렇고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한 번은 하늘의 기운을 우리 열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 번은 열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오늘 와서 본 거하고 내일 와서 본거 일진봉은 다른 겁니다. 일진봉은 유효 기간이 1년이야, 1년. 근데 일진법이 이제 약간 구형인데, 왜냐면 옛날에는 집을 내놓든지 가게를 내놓으면요, 거의 1년 내로 다 나가. 3, 4개월 내로. 지금은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막 1년 내로 안 나가는 게 천지가 많아진 거야. 에? 웬만하면 가게 같은 거몇 개만 다 나가잖아, 그죠? 문 닫든지, 집도 그렇고 다 나가는 거야. 8949가 다 1년 내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덩어리 큰 것들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덩어리 큰건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것은 하필이면 오늘이다. 그죠? 하필이면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과 나 봐서, 그래서 일진, 오늘 일진이 뭐냐면 오늘이 계유일이야. 계유일. 그죠? 맞죠? 어저께가 계율이고 그저께가 을의일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필기하기 바쁘니까 틀려도 그냥 막 적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자, 을의일. 자, 일진이라는 것은요. 일이 중요해. 일 아시겠죠? 아시겠죠? 일은 연도. 세. 이거는 그죠? 이 세운은 금년에 무술년은 12달에 자기 부하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어?
와우. 이게 군이구나. 군이라는 건 왕이란 뜻이 왕 아시겠죠? 군은 왕이야. 우리가 김군, 박군이 나 군은 그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군자불기. 군자 그지? 공자님이 가장 중요한 군자 그죠? 그이이 세년도는요 사실상은 천간이 왕이고 지지가 왕비야. 아시겠어요? 세년도 세년도 하고 일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연도 천간보다는 일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운을 공부할 때 대운도 주로 천간보다 지지 우선으로 보잖아요. 대운 환경이니까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보는 거야 대운은요. 사오미 대운에 오면은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요 사오미 대운 오면 가장 약한 오행이 뭘까? 수다 수 순이 제일 약해지는 거야. 그죠? 이 수가 제일 약해져 사오미. 이 대운은 반대 것이 힘따구가 떨어진다 생각하고 보시면 편해. 일단 그 해놓고 수가 과연 나한텐 뭐다 그지? 나한텐 뭐뭐가 수가 있다 그죠? 사오미 대운이 여름이니까 가만히 있고 서 자꾸 돌아다니겠어요. 확장하려고 그러고 벌려고 그러고 키우려고. 겨울 해자축 대운 만나면요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좋아. 변화 안 갖고 자꾸 이때 뭐 확장하고 변화 가지면 안 돼. 이때는 해자축 대운의 확장 변화는요 정신적인 일. 연구나 교육이나 정신적인 거죠. 해자축은 노인네들이니까, 그지? 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뭐 하냐면 철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밤장사. 이때는 밤에는 힘이 없는 거야. 낮에 힘이 강한 거죠? 밤장사 있잖아. 야근 업무하는 거라든지 뭐 밀요리 밤장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술장사가 밤장, 그죠? 그 다음에 수니까 해외와 거래하는 거. 이런 건 수운에 해도 돼. 근데 수는 웬만하면 겨울이니까 저장이잖아. 큰 변화 없이, 그죠? 있는 그대로, 그지? 안전 운행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야. 겨울이니까. 머리 많이 쓰고, 그죠? 크게. 이 화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화는요. 그래서 일지가 중요한데, 이 일이라는 놈이, 역학은 시간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일이라는 놈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은 유술의 유술에. 그저께 어저께, 그죠? 그죠? 이 해에 어저께 기운도 받고 그저께 기운도 받잖아. 응? 그 다음에 그저께 유가 왔다가 어저께 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수 있잖아. 그죠? 내일, 그죠? 오늘은 이렇게 일진 이건 이제 이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 맨날, 오늘은. 그죠? 그 다음에, 이 묘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오늘이야, 오늘. 우리가 어저께 지나간 거는 내가 후회스럽잖아, 항상. 그죠? 지나간 거 내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고, 좀 못하고. 어저께, 그죠? 내가 어저께 왜 쪽팔리게 그 짓거리 했을까, 그지? 에? 에? 어저께 내가 말이야 술값을 내고 가서 해야 되는데 말이야 선생이 내게 다들 가만히 있고 말이야 어저께서 어저께 병부살이야 병부살 병든 부위 우리가 병든 부위는 잘라내고 싶죠 수술 그지 어제 병부살 어저께는 딱 싫은 거야 내가 어저께 쪽팔렸던 일을 왜 했을까 왜 노력을 안 했을까 그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효성도, 표도도 어떻게 싫은 소리 했을까? 어저께는 그런 거야. 어? 병부살, 그죠? 그런데, 그저께는 이미 한 단계 더 지나갔잖아. 그죠? 어? 조금 덜할거 아니야. 어? 좀, 그저께 이 조객살인데, 조객살. 우리가 이제 상문살 조객살인데, 상문살 조객살. 상문살은 상을 당하는 거고요. 조객살은 문상을 받는 거야. 어? 상문은 말마따나 아주 불편하게 짜. 내가 상문하면 가게 전방문 닫는다 연다? 닫는다 그죠? 마누라 영화구경 갈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그지? 아주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로또 사러 나갈 수도 없고, 그죠? 뽀뽀도 할 수도 없고, 그죠? 상문. 무슨 얘기냐면, 상문은 시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중지되고, 중단되고, 훼손되고, 이런 게 상문이야. 근데 상문 조객사를 뽑는 거, 금년이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에? 무술년이면 술에서 해, 자. 두 칸 나가면은 상문이고요. 두 칸 빠꾸 하면 조객이야. 이 조객이 아시겠죠? 상문이고. 어? 금년에는 자가 상문살이고 신이 조객살이야. 금년에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자가 상문 방향도 되겠죠. 상문방. 어? 방향 해서 많이 방. 색깔. 자방으로 이사 가면 누구 죽어 나가는 대로 이사 방향 잡아줬다고 무송이들이 막 난리 쳐요. 상문 방도 되고 상문 색깔도 되고 다 되잖아, 그죠? 겨울이고 그죠? 이게 조객이다, 그지? 두 칸 전진하면 두 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삼합하고 같아. 삼합 술은 금년에 인호술에, 그죠? 인호술에 이게 화 주식회사인데. 자는 신자진이 이건 뭐 수잖아, 수, 그죠? 나하고 정반대라, 그죠? 반대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나를 화가 수 앞에 가면 꺼지죠? 모든 게 중단되겠죠? 그런데 신도 뭐예요? 이 신자진이 신자진, 수다, 수, 그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니까 내가 좀 단련이 된 거고 앞으로 올 거니까 겁난다 이 말이 아시겠죠? 상문조격사는 삼합에서 나온 거예요, 삼합. 그러니까 나하고 정반대 기운이에요, 그죠? 여기가 해묘이면 사유축일 것이고 여기가 신자질이면 인호술일 것이고, 그죠? 이 상문 이걸 갖다 우리가 격각살, 그래 격각살 아시겠죠? 예? 격각살, 격각 소뿔이 이게 딱 간격을 놓고 못 만나는 게 격각살이야. 상문. 이게 격각살이 상문살이에요. 이게 상문 조개. 그래서 금년 이게 상문이니까 사주에 자라는 글자가 연월에 있으면 금년에 상복 입을 수 있냐고 많이 물어봐요. 누가 많이 물어보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거지. 나쁘게 표현하면. 그리고 아프니까. 그러면 금년에 자가 연월에 있어야 조상이잖아. 시일시, 그죠? 자가 있으면 아 금년에 상복 입을 수도 있네요. 그죠? 하는데 이 자에 이제 강약을 봐야죠. 그죠? 발동이 걸렸는지. 이 상문은 아주 상문이 바로 낙화야. 꽃잎이 떨어진 거야, 그죠? 어? 꽃이 졌다 이 말, 꽃이. 꽃은 꽃이 지면 끝이잖아. 어?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상문이겠지, 요 상문, 그죠? 어? 그죠? 두 칸 나갔으니까 이건 연도로 했고 이게 일로 했고, 그죠? 월도 되고 내가 띠가 만약에 돼지지다, 그죠? 그러면 상무님 해자축, 그죠? 유술해, 에? 사유축이긴 해묘이잖아. 이게 상문 조객이요? 금년에 돼지는 소는 죽는 거야.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농담상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연도로 봐도 되고 내 띠로 봐도 되고 내 월지로 봐도 되고 일지로 봐도 다 봐도 되는 거야. 확장해서 쓰면 되는데 딱 상문살 조객살은 뭐 연지만 보라는 동이지. 물론 연 그 비중이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비중이. 내년이 기해년, 기해년, 그죠? 해자축이니까 축이 상문에 상문살이거든, 그죠? 축이 상문살 걸린다, 그죠? 축이 뭐냐면 정인이다, 그지? 정인이 걸릴 수도 있고요. 소가 걸릴 수도 있고요. 이 축이라는 게 뭐 관절일 수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인 걸 내가 이제 또 알면은 거기서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는 사주에 따라 다르다, 그지? 상갓집도 안 가는 게 보통 가지 말라 그래. 상갓집이나 이렇게 이제 대형 병원은 이제 많이 죽어 나가잖아. 큰 병원이나 상갓집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드디어 고춧가루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서 오다가 침을 세 번 뱉고 버리고 또 불 펴서 그 넘어오고 또 화장실에 침 뱉어라. 그거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다 일리가 있는 거야. 왜 그런지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정확한 과학적인 논리에 의한 거야.
하는 방식이 유치할 뿐이지.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유치하게 꼬시는 겁니다. 뭐 유식하게 폼내 꼬시는 게 아니오. 어? 무릎 탁 꿇고 있잖아요. 유치한 게 정답이야. 유치한 게. 시험 공부하는 데만 폼나게 공부합니다. 무식하게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외우기가 쉬워. 그냥은 일곱 개 외우기 어려워진다. 그죠? 자, 그러면 내일은 내가 겁이 없잖아. 야, 내가 말이야. 내일 인천 앞바다 해만 사이다만 뜨면 로또만 이게 내일이잖아. 그죠? 오늘은 외상, 내일은 현찰. 내일은 겁이 없어. 미래는 희망적이고. 그죠? 간때가 부은다. 이게 내일이 양인살, 양인살. 내가 내일 해 줄게. 내일. 꼭 이게 그냥은 하루 앞이지만 그죠? 바로 그다음에 희망. 그죠? 양인살이야, 내일. 그죠? 양인살. 네. 내가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이 땅만 팔리면, 어? 아버지한테 유산만 받으면, 그지? 내가 고시만 합격하면, 이런 거잖아. 이게 내일이 양인살이야. 이렇게 외우면 외워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근묘화실이거든요. 항상 모든 건 네 가지 경우에서 사주 네 개만 있는 거야. 네 가지 경우에 쓴 거야. 아시겠죠? 근묘화실이니까 우리가 지금 요가 열매가 목적이죠, 목적. 그잖아. 목적살이야, 목적살. 목적살. 어? 여기까지가 금묘화실이 내 바운다리에 딱 들어있는 거 아시겠죠? 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말 맞다나? 비부살, 비부살. 날라간 파랑새살. 어? 가출살, 그죠? 가출살. 또는 궤도 이탈살, 그지? 궤도, 이게 비부살이에요. 자, 그러면, 사주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사주가. 이 사람이 오늘 사주를 보러 왔어. 그죠? 어? 생년월일시는 가르쳐 주잖아. 어? 내가 뽑았어. 뽑았는데, 이제, 미리 막 얘기하는 사람들, 처음에 다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왔으면. 자, 이 사람이 뭘 보러 왔을까, 그죠? 그럼 여기 걸리는 글자가 있나 보는 거예요, 거기. 유 있어 없어? 없고, 술 없고, 해 없고, 자 없고, 축, 축 여기다 축. 여기 상문 걸렸네, 상문. 뭔가 지금 안 되고, 문제 있고, 방해되고, 그죠? 골치 아프네, 그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는 게 있는 글자 자체를 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충도 보다 충하시겠죠? 충, 그죠? 충된 글자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삼합된 글자, 삼합. 육합은 안 본다, 그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일지 오랭이 오술합이잖아, 그죠? 인오술, 오술합이, 그죠? 그렇죠? 이놈도 걸리고 이놈도 걸린다, 그지? 그죠? 두 개 합이, 인오합이니까. 미래놈은 미래놈은 해, 묘, 미. 이게 걸쳐 걸리는 것도 있고, 하나만 걸리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는 인신충이잖아. 그죠? 이 시지는 목적살 충이잖아. 그지? 목적충이고. 일지 배우자궁은 병부살하고 합이고, 그죠? 목적살하고 합이잖아. 그지? 인오술이니까. 근데 미는 일진하고 비부사라고 합이 된다, 그죠? 요 글자는. 그러니까 요 글자는 상문이 걸렸다, 그죠? 요 글자는 일진과 비부다, 그죠? 날라갔다, 그지? 요 글자는 병부했다가 목적이다, 그죠? 요 글자는 목적하고 상충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삼합으로 봐줘. 그러니까 충하고, 글자 자체도 보고, 자체. 충 보고, 삼합을 봐야 돼. 왜냐면, 상문, 이게 다 삼합이라는 게 사회생활 합이잖아. 육합은요, 연애합이야, 연애합. 육합이라는 건 음양의 합이잖아. 음과 양의 합이잖아. 그죠? 갑기 합하면 갑하고 기는 갑한테 이 음양의 합이잖아. 이 저 여자고, 남편이고, 그지? 육합이라는 것은, 그죠? 음양지합이고, 남녀간의 합이고요. 육합이라는 것은 이제
합은 뭐 합은이 묶였다, 뭐 변한다, 생성한다 이런 뜻이야. 그걸 안 하겠다. 사신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가금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 사하고 신하고 우리 꼬끄랑 그렇게 음양이 딱 그렇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육합과 삼합은 성질이 많이 틀려. 안 틀려. 청간은 삼합이 없어요. 청간은. 자, 그럼 이 사람은 딱 왔는데. 지금 신이 이 목적하고 충을 먹었는데, 신이. 이 일진법은요,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궁부터 보는 거예요, 궁. 이 시지궁은요, 이 궁은요, 사업장하고 사업장. 자식. 그죠? 자식궁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신이 인하고 충했으면 내 목적이 없어졌잖아, 그지? 에? 목적살이, 여기가 인이 있으면 내가 목적이 있잖아, 그죠? 여기 인이 있으면 딱, 아, 무슨 장사하려고 그러셔요? 딱 맞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많이 자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 뭐, 가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기서 실력이 늘어나면 이제 이 글자나 규모를 보고서 대강 그룹별로 알수 있는데 그건 어려워.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래. 만약에 여기 미가 지금, 미가. 이렇게 해묘미인데 이게 묘미한 비부살이잖아요. 미가 뭐냐면 내가 미가 무슨 궁이냐면 직장궁이야, 직장궁. 어? 그게 왜 직장궁인지 공부를 할 겁니다. 직장궁이니까 당신 말이야, 직장이 어떻게 됐어요? 비부살 날라갔어. 직장 다니고 있으면 모가지 잘리든가 저 지방으로 발령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자네가 원서를 내놨으면 안 되니까 뭐 알아보고 돈 쓰고 하지 말고 딴 데. 이게 비부살이야. 또 이게 직장도 되고 내 집이요, 집. 집 내놨어요? 안 팔립니다. 집 계약했어요? 계약 그거 안될 겁니다. 내가 몇번 겪어봤어요. 가게 계약하러 간다는 걸안될 걸. 그랬더니 에이 내일 뭐 약속하고 다 만을 그랬더니 그 다음을 전화 왔어. 아 여기 더 좋은 게 있어 갖고 있지. 오늘 경포 가서 놀고. 내가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딱딱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딱딱딱 맞냐 이건 기본이란 말이야, 그죠? 기본이 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비견이잖아, 비견, 그죠? 비견이 신금이고, 그죠? 서쪽이고, 그죠? 쇠에 관계되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나하고는 이게 격각이다, 오미신, 그죠? 아니, 격각이니, 격각은 좀 떨어져, 가까운 데 사는 게 좀, 격각이 역마거든요. 멀리 가서 해라, 장사 코앞에서 하지 말고. 어?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비견에 대해서도 잘 몰라, 비견을 설명해주면. 대강 알고 있어, 대강. 에? 그런 걸좀더 세밀하게 조금씩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경금의 신금 비견하고 갑목의 임목 비견은 또 다를 거란 말이야, 그죠? 같은 비견이라도 같겠냐고, 그게. 의심을 가지고 봐야지. 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 그지? 내가 대강 보는 거지. 봄을 여는 놈끼리 비견하고, 어? 봄, 여름 기운을, 하늘의 기운을 끌어 땡겨 갖고 있지. 그지? 더 발산 못하는 기운은 다를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인은 인오술로 갈 거지고, 신은 신자진으로 갈 것이다. 그죠? 다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이 물어본 것들이 뭐, 집 나가고 사고 팔고, 그죠? 미가 만약에, 여가 미다, 이게. 목적이 미다. 그러면 집 살라 그래요? 팔라 그래요? 딱 물어보는 거야. 그죠? 어?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지? 그럼 집 내놨다. 집을 살려면 집을 내놔야 살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미가, 하필 정인이니까 집무소 맞잖아. 직장도 되지, 그죠? 집을 팔라고 내놨다. 언제 팔려요? 간단해. 이거, 해묘미니까, 사유축 때 팔라, 사유축 때. 4월, 8월, 12월 중에 팔립니다. 충할 때 팔려요, 충할 때. 아시겠죠? 이걸로 해서 그냥 금방 와서 5분 만에 뭐 상담료 5만 원, 10만 원 받는 것도 많아. 집 때문에 왔어요? 아이,
5월, 6월 달에 온 거야. 아유, 저번 달에 팔 뻔했는데, 아, 그때 계약을 할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 기다려봐. 8월 달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어? 왜냐면 이게 팔릴 때하고 안 팔릴 때하고는 달라. 팔릴 때는 내가 좀 돈 좀 더 받을 수 있고 있잖아요. 안 팔릴 때는 가격이 말 깎고 손해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주로 부적을 많이 하라 그래요. 집 팔고 살 때는 부조금 몇십만 원 주고 집은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열 배는 번다. 어? 벌어요. 부적발을 받는다니까. 부적발. 웃기는 것 같아도요. 받아요. 십자가 목걸이나 뭐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힘 받잖아. 그게 과학적으로 뭐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진법이라는 게 이 궁을 주로 보면서, 그죠? 궁을 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육친, 그죠? 십성도 보면서, 형상도 보면서, 나한테 이게 좋은 글자인지 나쁜 글자인지, 그죠? 나한테 재 글자인지, 이게 관의 글자인지, 그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갑이란 놈이 지금 나한테는 그 밑에는 또 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자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에? 이 갑이 밑엔 철판이고, 나는 내가 자꾸 갑을 쪼개고 있고, 그죠? 에? 한여름에 이 갑이 자라기 어려워, 그지? 이 편재란 말이야, 편재. 편재인데 나무가 자라야 돈이 클 거 아니야. 그죠? 에? 그러면 이 상태로 자라게 만들어라는 얘기지. 넌 이 상태로 만들. 이게 다 건설회사야, 건설회사. 아주 힘들게, 그지? 토건회사나 건설회사 사람들고 막 베레벨 다 있잖아. 인부 속속이고 뭐 공무원 감사 나오고 그죠? 발파서 주민들 원성 들어오고 이게 주로 건설사 사장들이 많아 이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일진법은 그렇게 해서 참조를 하는 거다 그죠? 그 일진법을 하면서 일진법에 다시 12 운성을 넣어도 되고 12 신사를 넣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입만 다시 넣으면 되는 거야. 다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날 그날 내가 촉이 오는 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신사가 12운성을 안 하면은 정밀하게 이렇게 해석을 못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진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여섯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일진법인데 일진법은 옛날에 말하면 뭐 내방객 뭐 맞추기 뭐 해서 뭐 대단히 고가로 그건 이제 말이 안, 이것도 일종의 사주 푸는 한 가지 방법이 무기다, 그지? 무기니까. 그 다음에 손님들이 이거 걸리고 이거 걸렸다, 그죠? 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점괘가 나왔다, 오늘, 그죠? 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축생 여자 같으면 직장 생활 막 빠질 거 아니에요. 어? 직장 안 할 수도 커, 장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는 뭐냐면, 경금이, 앞에는 근여고 말년에, 이 시록, 그죠? 뒤에 록 있는 사람은 뒤에 가서 앞에, 앞에는 힘이 없어서 하면 못해. 그냥 앞에는 관인상생으로, 그죠? 관인상생으로 아마 봉급적이 하지 않았을까 보고, 인성이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아, 직장 한 번쯤은 옮겼겠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추론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정제하고 합해서 정제는 본급적이잖아요, 그죠? 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사람 직장 살아도 나중에는 사업할 소지가 있구나, 그지? 끝까지 못 가니까 관인상생을, 그죠? 어차피 갑목을 키워야 되고 내가 힘을 받으니까 이 아무리 사주가 식상 생재로 딱 태어나도요 앞에 녹인이 없으면요 본급적이 하는 거야. 관인상생이 없어도. 그렇잖아. 파워가 없는데. 록인이라는 것은 주체성이고요. 이는 자존심이고요. 내 파워가 힘이야.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파워가 힘이라고. 그럼 뒤에 시록격 그래. 시록격. 여기는 걸록격이잖아. 그죠? 걸록격. 걸록격은 주로 봉급증이라고 그러죠? 목이 세서 그런 거야. 걸록격이 식상 생재가 돼도 월급 생활 많이 한다니까. 록이라는 것은 내가 그 걸록격은 이게 굉장히 센 건데 걸록하고 시록은 전혀 다른 거야.
걸록은 생욕대 로광세 록, 그죠? 관. 봉급을 따지는 거고, 시록은 이제 막 내가 세져갖고 사업을 따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걸록, 일록, 시록, 그러거든요, 록이요. 자, 그래서 일진법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세운론, 대운론, 그 다음에, 상대적 통변론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고, 또 매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이 응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